안녕하십니까. 영어대전 티처 캠입니다. 오늘은 79번과 80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티스트의 펑션이죠. 그러니까 이 예술가의 펑션이 뭐예요? 기능이죠, 기능. 자, 아티스트의 기능은 뭡니까? 언제나 자, to humanize 하는 거예요. humanize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답게 만들다죠. 인간답게 만들다입니다. 자, 언제나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를 인간답게 만들어요? 사회를 인간답게 만드는 거죠. 그게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그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He is living in이죠.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예술가의 펑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end가 들어가면 좋은데 안 써줬어요. 그래서 아마 동격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end를 안쓴 이유는 이제 앞에서 말했던 사회를 인간화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더 부연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 to assert죠. 자, assert는 주장하다인데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주장하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장하다, 여기 이제 쓰여 있는 것이 exalt인데, 얘는 무언가를 강하게 주장하다예요. 강하게.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insist, 여러분 아시죠? insist. 얘도 주장하다인데, 얘는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maintain 아시죠? 여러분, maintain. maintain이 이 주장하다라는 뜻을 잘 모르시더라고. 이게 유지하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다의 뜻이 있는데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 그리고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는데 그냥 계속해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뭐 뜻은 다 똑같으니까 뉘앙스만 적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claim 아시죠? claim. 예, 얘도 주장하던데 얘는 어떤 권리나 소유를 주장하다의 의미가 있고요. 권리나 소유. 또 뭔가를 사실이라고 주장하다 있습니다. 일단은 권리나 소유를 주장하다 정도로 뉘앙스를 챙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 컨텐드가 있죠. 자, 얘는 원래 싸우다의 뜻이 있죠. 근데 주장하다로 쓰일 때는 언쟁 중에서 사용됩니다. 언쟁 중에서.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서로 주장할 때 그때 쓰는 게 컨텐드예요. 요 정도만 일단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애절트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그 예술가의 기능이 뭐를 주장합니까? The importance죠. 중요성이에요. 뭐에 대한? Humanity예요. Humanity가 뭡니까? 인간성 또는 인간다움이죠. 인간다움. 그리고 얘가 또 학문명으로 인문학이 될 수도 있죠. 인문학. 그래서 인간다움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 그죠? 그게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예술가의 펑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In the teeth of예요. 요거는 여러분 우리 양보를 나타내는 전치사들 해서 뭐 외웠어요? despite 외웠죠? 예. despite 그리고 in spite of 그리고 with or 그리고 for all 하나 더뭐 있었어요? Not with standing이 있었죠. 예, 이거는 전후치사가 다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다 뭐뭐에도 불구하고인데 여기에다가 오늘 하나만 더 더합시다. 위에 나와 있는 in the teeth of예요. 자, 이것도 뭐뭐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자, 뭐에도 불구하고예요. 예, 이 in the teeth of의 전치사로서 Whatever is currently trying to annihilate that importance죠. 요게 이제 목적으로 온 겁니다. 자, 현재 currently니까 현재죠. 현재. 자, 뭐 하려고? annihilate는 전멸시키는 거죠. 그 중요성을 완전히 없애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 무엇이든지에도 불구하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그 중요성이 뭐예요? 인간다움, 휴메니티의 중요성을
annihilate 하려고 지금 최근에 현재 currently 그렇게 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죠? 무엇인지 간에 이거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움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거죠. 자, 중세 시대예요. 그의 태스크 임무죠. 그는 예술가죠. 예술가의 임무는 뭐였어요? 주장하는 거였죠. 뭐를요? 중요성인데 뭐의 중요성? 예, 인간다움의 중요성이죠. 자, in the teeth of 위랑 문형이 똑같네요. 그죠? 뭐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올소독시, 종교적 정통이죠. 예. 그래서 중세는 이 신이 지배하는 시대였죠.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종교적인 정통성이 원래 이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인간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같은 데도 보면은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대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 지향적인데 이 중세 때의 그 종교 기독교는 조금 이 인간적이라기보다도 상당히 교회 중심적이었고 교황 중심적이었고 또 사제 중심적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종교적인 올소독시 정통 그죠? 정통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가의 임무였고, 바로 그것이 declare, 선언하는 거죠. 뭐를 선언합니까? 대디아를 선언하는 거죠. There could be. 있어야만 한다고죠. 그리고, 있을 수 있다고 있어야만 한다죠. 오우트니까. 그러한 것은 뭐예요? Such A as B죠. 예, B와 같은 A죠. 바로 삶. 삶과 같은 것이, 그죠? 삶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한다고 선포하는 것, 선언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삶이에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삶.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죠. 바로 삶인데 이건 어떤 삶이에요? Here after가 뭐예요? 내세의죠, 내세의. 내세의 삶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삶과 같은 것이 있어야만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게 바로 종교적 정통성에 대항해서 그 인간다움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인간의 삶, 그 실존,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 인간들이 어떻게 살든지 관심도 없고, 인간들이 막 흑사병으로 다 죽어 나가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죠?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인 거죠.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그저 내세만을 바라보고, 그죠? 예. 그것만 주장하고, 요즘 코로나 시대 때도 교회들이 뭐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그쵸? 지금도 3주 동안 이제 2.5단계로 올라갔고,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멈춰야 되는데, 이걸 막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까워요. 왜 이걸 반발을 해? 그죠? 오히려 이 휴매니티를 위해서, 그죠? 이 인류의 건강과 그 안전을 위해서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배를 좀 축소시키고 그렇게 한다면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면 자발적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러질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 휴메니티를 지금 뭐 중세도 아니고 그죠? 예, 중세 때 이런 건데 지금 중세가 아니라 지금 21세기인데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날 그 적이죠, 적. 예. 적은 뭐예요? 머신입니다. 기계입니다. 기계. 기계가 적이래요, 오늘날은요. 자, 그 다음에 ing로 시작하면 제가 이렇게 묶으라 그랬죠? 여기까지? 예, 묶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주어에다 그냥 꾸며주면 됩니다. 둘러싸이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뭘로 둘러싸요? 기계죠. 기계로 둘러싸는 우리는,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이죠. 근데 그 기계는 어떤 기계? 바로 기적의 이제 기적. 뭐의 기적? 정확함과 정교함의 기적인 그 메커니즘. 기계로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는
Have become so lost요. 너무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에서? 묵상하는 중에. 뭐를 묵상해요? 기계들이죠. 그 기계들을 너무나 묵상을 해서, 그죠? 그래서 so 대시죠? 예. 한강판으로 좀 칠해놓을까요? So that.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고가 어떻게 돼요? Has become mechanistic. 기계적이 된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중세 때는 종교적 정통성에 대항해서 휴메니티를 증거해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로 가면서, 그죠? 근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혁명 있고, 이럴 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기계에 대항해서 인간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술가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현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내용 참 좋았던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주장하다라는 동사들, 뉘앙스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0번 질문 갈게요. 우리 앞에서도 좀 살펴봤던 저자죠. W.S. 모험이라는 저자인데, 작가의 노트북입니다. 자, 나는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죠. except for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뭐에도 불구하고. 아, 뭐뭐를 제외하고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지금 마비가 와갖고, 구안화사래요. 구안화사 여러분 아세요? 이게 안면 마비인데, 이게 허준에 보면 옛날에 허준, 정광렬인가? 거기 나오는 거에 보면은, 저기 나왔잖아요. 허준이. 허준이 이거, 이 구안화사 그 걸린 사람이 위암이 걸렸는데 그걸 고쳐갖고, 그죠? 그래갖고 이제 어이 영감이 됐죠. 근데 이게 저는 드라마에서만 있는 병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실제로 제가 걸려보니까, 야, 이게 참 힘듭니다. 예, 그래도 지금 어저께 병원 가서 약 먹고 왔습니다. 이따가 또 한의원 가서 한번 침도 좀 맞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지금 약간 발음이 좀 세고, 이게 제가 발음하는 게,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외하고예요, except for는. 예. 뭘 제외하고? 이름이랑 얼굴을 제외하고는 좋은 기억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랑 얼굴 잘못 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좀 그래요. 요즘에는 많이 나아졌는데 이상하게 이름이랑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매치가 잘안 되고. 다른 것들은 기억을 좀 잘하는 편인데. 자, 그리고 I do not forget. 나는 잊지 못하죠. What I have read죠. 내가 읽었던 것. 그죠? 내가 읽었던 것, 명사절에 온 거죠. 이거를 잊지 못해요. 예. 아주 거의 뭐 천재네요. 그죠? 예. 자, the disadvantage. 이러한 불리함은 of this죠. 이것에 대한 불리함이죠. 불리함.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advantage도 있지만은 나쁜 점도 있다는 거죠. 책을 읽고 안 까먹는다는 얘기는 좋은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것에 안 좋은 점을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Is that, that 이하인데, 자, ing로 시작하니까 좀 묶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묶어주면 분사구문이고, ing로 시작하니까 주어에다가 수식을 해주면 좋죠? 자, 읽는 거죠. 모든 위대한 소설들을 읽는 거죠. 바로 세 개에 두세 번, 그죠? 두세 번 읽은 나는이죠, 나는. 그죠? 나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들을. 뭘로 읽을 수가 없다? 릴리쉬는 즐거움이란 뜻이 있죠. 즐거움으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두 번, 세번 읽었으니까 그 내용을 이제 다 아는 거야. 까먹질 않는 거죠. 자, 대여라. Few modern novels. 자, 현대 소설들 중에 뭐가 없단 얘기죠? 거의 없단 얘기죠? 자, that excite my interest. 나의 흥미를 유발시킬 현대 소설이 거의 없다. And I do not know. 나는 알지 못합니다. What I should do. 내가 뭘 해야 할지. 뭐를 위해서. For relaxation. Relaxation은 기분 전환이죠. 기분 전환. 기분 전환을 위해서. 그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Were it not for죠. 이게 뭐뭇이 없다면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If it were not for. 이게 뭐뭇이 없다면인데,
여러분, if 전에서 if가 생략이 되어지게 되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were, it, not, for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해석은 똑같아요. 가정법 과거죠. 뭐가 없다면은요. innumerable. innumerable이 뭐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예요. 셀 수 없으니까 이게 적다가 아닙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디텍티브 스토리예요. 이게 뭡니까? 탐정 소설이죠. 예, 탐정 소설이 없었다면 기분 전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나는 몰랐다 이 얘기죠. 근데 그 탐정 소설은 어떤 소설이에요? 데디아가 꾸며주죠. 너무 engagingly, engagingly는 기분 좋게 매력적으로 해요. 너무 기분 좋게 pass the time,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once lead는 이거는 그 주어 동사가 생략된 분사 어구죠. 원래는 여기가 뭐였어요? Once it is read가 되겠죠. 그것이 읽혀진다면이죠. 일단 읽혀진다면. 근데 이제 주어가 같은 이가 생략되고 비동사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once read가 된 거예요. 일단 그것이 읽혀진다면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 소설이 되겠죠. 일단 그것이 읽혀진다면. 아, it이 아니라 여기에 they가 되겠네요. 디텍티브 스토리 쓰니까, 그죠? 일단 그 이야기들이 읽혀진다면 pass straight는 뭐예요? 이게 부사로 곧바로야. 곧바로 out of one's mind, 내 마음에서 pass 사라지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너무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고 일단 그게 다 읽혀지고 나면 사라지는 거죠. 내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될 탐정소설, 수많은 탐정소설이 없었다면, 그쵸? 예, 그러니까 탐정소설은 신기하게 이 사람의 기억 창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예,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글쓴이가 긴장 풀기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 겁니까? 탐정소설을 읽는다는 거예요. 예, 뭐 그냥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글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잘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